근해 선사들이 3년 만에 외형과 내실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신고했습니다. 지난해 근해 전문 12개 국적 선사의 전체 매출액은 2% 감소한 4조 2,1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48% 감소한 848억 원, 당기순이익은 20% 감소한 1,370억 원에 머물렀습니다. 근해 빅3 모두 큰 폭의 이익 악화를 경험했습니다. 고려해운은 매출액이 2009년 이후 7년 만에 역신장했고 영업이익은 83% 급감했습니다. 장금상선은 1년 만에 매출액 9천억 원대가 붕괴됐고 영업이익은 20% 감소했습니다. 흥하해운은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났고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선사들은 다각적인 운임 회복 카드를 꺼내들며 실적 만회를 벼르고 있습니다. 선사 관계자는 올해는 운임 안정화를 통한 수익성 회복이 각 선사의 지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